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래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하영이도 왔네. 동영상 잘 보고 있구나. 아, 유래도 왔었어? 감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감기는 아니고. 기침이 좀 많이 나오네요. 아니, 감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네, 감기 아닙니다. 감기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아, 오늘 좀, 코? 코안 나와요. 뚜껑 쓰셨네요. 네. 아니, 원래 오늘, 뭐야.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고 헤어도 받아서 그 상태로 인사를 드릴까 했었는데, 아, 오자마자 너무 떨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대로 2시간 잤어요. 자고 지금 막 가사 외우다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니, 코 나온다길래 보여드린 거예요. 코 없다고. 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대전, 뭐 대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타지방에서도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아, 추운데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뭐 잠깐 올라가서 노래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와 계시던데. 아, 진짜 겨울에 야외 공연은 좀 힘들긴 하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자꾸 목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근데 다들 하시는 건데 저만 유난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는 그래도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제 순서 전에 그 스트링 디아츠라고 현악 앙상블의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그분들은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뭐 노래 세 곡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아, 참, 지난번에 보문산 공연 때는 너무 더워서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추워서 고생하셨죠. 네, 목 관리 잘 해야죠.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아, 피부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제, 원래 제 얼굴이죠, 뭐. 네, 지금 제 컴퓨터 배경화면에는 청바지와 청남방을 입고서 시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제가 있는데, 분장하면은 그래도 저렇게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분장? 분장. 네.
보습 잘해야죠. 제가 원래 얼굴에 뭘 바르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스킨, 로션, 뭐 클렌징, 클렌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비누로만 살았었는데 요즘 들어 피부 관리에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 지켜야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콘서트가 월, 화, 수, 목.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 넘어가니까. 네, 지금 저와 함께 12월 10일, 11일 양일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시군요. 네,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아, D-4. 어우. 삼균님, 신발. 아, 신발. 그 신발이 뭐냐면, 그 상규랑 저랑 같이, 여름에 세부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신발 하나 사주기로 했거든요. 사줘야죠. 사준다고 했으니까. 또 상규가 저를 위해서 또,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보답 차원에서, 단콘 준비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떨립니다, 진짜. 정말 많이 떨려요. 네, 사줄게요, 여러분. 한번 한 얘기는 지킵니다.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근데 언제 갔다 왔지? 언제 갔다 왔지? 에,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도. 4개월 이나 됐구나. 네, 사주겠습니다. 아, 그 친구 또, 네, 그걸 흘려들을 줄 알았더니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8월에 갔다 왔나? 7월에 갔다 왔나? 아무튼 뭐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4년 있다 사주세요. 댓글. 어우. 서경님, 권서경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권서경님, 오페라스타 세우님. 단콘 때 상규님 오세요. 상규 당연히 오죠, 가족인데. 가족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단콘 하시고, 전국 투어도 한번 하시고. 전국 투어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권석영, 너안올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 금요일, 토요일 화이팅이라니. 그런 얘기는 와서 하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권석영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확인하시고 저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투가 안올 생각인 것 같아요. 티가 많이 남습니다. 권석영 씨, 오세요. 대전서도 권해주세요. 어디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가야죠. 그러게요. 권석영님 흑쇼는 두번다 가셨는데 동아에는 안 오실 생각인가요? 형 보고 싶다라는 말로 말 돌리지 마세요. 오세요. 보고 싶으면 오셔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건 결국 내 말과 행동이에요. 마음으로는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우리 석영이, 나도 보고 싶네. 석영이는 근데, 조만간 또볼일 있지 않나? 네, 석영이는 뭐 금방 봐야지. 아닙니다. 마른 기침에 마른 기침. 제가 오늘 감기 걸릴까봐 내복도 입고 집에 와서 그래 석영아 전화해 말만 하지 말고 엄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스티커? 스티커 그게 뭐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 손태진이가 뭐 선글라스 끼고 하는 거? 그거 여기 이거 누르면 되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규 왔어요? 아, 석영아, 형이 장난친 거지. 석영이, 네, 오겠죠. 바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걸로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뭐 눌러야 돼요? 저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 네, 잘 모르겠어요. 뭐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스티커?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배워서, 아이, 여러분, 네, 석영이가 마음은 당연히, 네, 올 수도 있고, 아직 확실치 않지만, 뭐, 바쁘면 못올 수도 있죠.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권석영 씨. 누구 성대모사지? 요즘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모르시나요? 아, 진짜,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았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네, 되게 유명한 건데. 아, 근데 제가,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뭘 눌러야 되는지. 뭘 눌러야 돼요? 아,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몰라서 못하겠어요. 몰라서. 이거 스마일 누르는 건가? 아닌데?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진짜.
석영아, 왜 갑자기 존댓말하고 그래? 평소처럼 버릇없게 해봐. 네, 여러분, 농담입니다. 석영이 얼마나 착한지, 얘는 진짜 만나봐야지 알아요. 얘가 되게, 착해요. 아니, 버튼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종료 버튼 있고, 라이브 방송 259명. 이쪽에는 바깥쪽으로 화면 바꾸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석영이 버릇없지 않습니다. 네, 착해요. 진짜 착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일은 아니고. 아이, 몰라.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끝. 네. 모르는 건 다음에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가? 네, 석영아. 우리 진짜 끼사싸 할 때, 고터에서 나는 햄버거 먹고 너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갖고 감자튀김만 먹고 그러면서 우리 참 재밌었는데. 네, 아무거나 제가 다 눌러봤는데요. 없어요, 없어. 네, 확실히 없습니다. 근데 제가 태진이한테 한번 배워서 해볼게요. 모르겠어. 아, 끼사스나 한번 들을까요? 재밌겠다. 끼사스는 네이버 클립에 풀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음원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군요. 라이브 버전으로 들을까요? 아니면은 음원 버전으로 들을까요? 끼사스. 끼사스 누가 부르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석영이가 부르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끼사스 끼사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둘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끼사스, 여러 가지 곡이 나왔었죠. 끼사스랑, 그때 뭐 있었지, 석영아? 지금 방송 중이라 머리가 붕 떠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여러 곡을 가지고, 네. 네. 라이브 버전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 한번 들어볼게요. 꽌도꽌도도 나왔었지. Tell me 꽌도꽌도. 일단 노래 나오니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스처 나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버건디 정장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또 심야 음방 첫 번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새롭다. 다시 보니까 재밌었는데. 그래 석영아, 내년에 합시다. Gracia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눈에 끼사스 산책. 네, 여러분은 12월 11일 새벽 박상도의 심야 음악 산책, 모르겠다. 아무튼 그 비스무리한 걸 보고 계십니다. 진짜 4일 남았네요, 진짜로. 어우, 떨려. 양치질 잘하고. 들어가, 석영아. 차오. 노래 한 곡만 더 들어볼까요? 뭐 듣지, 오늘은? 12월이니까 좀 뭔가 아 우리 권석영님과 끼사스 대신에 하려고 했던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이 노래를 하려고 했거든요. 들리나? 어, 나온다.
me cuando, cuando, cuando. 목네요, 부블레. We can share a love divine. 네, cuando, cuando, cuando입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불렀어요. Say yes to me. 원래 이걸 여성이랑 듀엣인데 지금 부블레는 여성이랑 듀엣을 했는데 이거 둘이 하려고 했었죠. 기사스 대신에 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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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블레. 키사스 대신에 이걸 할걸 그랬나요? 단콘대 하기에는 너무 지금 늦지 않았나요? 4일 남았는데. 춤이 사라져서 이거 하면. 뼈다귀 위안서 못 볼 뻔. 네, 저는 꽌도도 뭐 좋지만 키사스 너무 만족합니다. 다양한 음악을 제가 그때 프로그램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댄스가 가미된 음악도 해봤고 한국 가곡에 뭐 락적인 요소도 해봤고 한국 가요도 했고 깐쏘네도 했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향송 빼고는 거의 아니 뭐 엄청 많이 안 했지만 다양한 음악을 한 것 같아서 별이 인스타에 시작했어요. 이런 상도도 없는 친구를 만나. 형님이 오랜만에 지금 라이브를 켰는데 말이야. 별이 혼나야 되겠네. 부블레의 노래 김현수씨? 내 사랑하는 김현수씨 오자마자 악플을 달고 계시네요. 노잼이라고. 니건 재밌는 줄 아냐? 니께 제일 재미없어. 니꺼, 현수꺼, 태진이꺼 셋이 제일 재미없어. 핵노잼. 현수 악플 달고 나갔나?
아, 현수도 진짜 자주 봤었는데, 현수도 바쁘고, 저도 이번에 단콘 때문에 바쁘고, 봐야 되는데, 우리 근데 현수도 조만간 볼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뭉칠 일이 있어서. 니꺼, 현수꺼, 태진이꺼 셋이라고 했어요? 니꺼, 별이꺼, 태진이꺼 셋이 제일 재미없어. 네, 별이 얘기한 거예요, 별이. 그래, 현수야. 아, 참, 너랑 겹쳐가지고 아쉽다. 뭐, 포디콰는 언제나 베스트니까 잘하겠지. 현수도 잘하고. 현수는 단콘 못 와요. 공연이 겹쳐가지고 포디카는. 아니, 콘서트 때문에 뭉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식 한번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들어볼까요? 뭘 듣지? 솔직히 그래. 솔직히 손태진 재미없지. 진짜 손태진 제일 재미없어. 근데 너도 재미없어. 그나마 아니야. 그래도 태진이 거보단 니께 나. 손태진 거 진짜 재미없어. 인생이 재미없는 애야. 또 여기 태진님 팬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다 진담으로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겠죠? 잘가 현수. 자오. 많은 분들 재밌게 해드려요. 말에 뼈가 있다. 잘가. 형보다 내가 재밌어. 멍청이. 야, 멍청이. 그들이 안 본 사이에 버릇들이 많이 없어졌어. 집합 한번 해야 되겠다. 잘가. 아이고.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만 더 듣고 인사를 드릴까요? 피카부. 피카부. 아, 피카부. 아, 저 좀 쑥스러운데, 피카부는. 피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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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물이 좀 마음에 들던데. 선물. 아, 뭐, 픽업도 좋고, 뭐야, 뷰티풀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또 개인적인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 아, 제 거 틀기는 좀 쑥스럽고, 다른 거 듣죠. 네, 근데 저도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저 이제 또 가사도 봐야 되고. 네, 여러분들께 또 최고 퀄리티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다 들려주시고 종료하게요. 제 건 좀 그래요. 제 건 좀 직접 찾아서 들으시고. 이렇게
연말에 어울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 또 제가 제 리스트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제 좋아하는 곡들. 뭐가 있을까요? 보자. 아,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오래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연습해야 되니까. Veritone version? 그쵸. Tell me cuando, cuando, cuando. 이렇게 달달한, 네,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롤로 제가 제 좋아하는 캐롤이에요. 부블레로 듣겠어. 역시 이 노래는 부블레지. 유튜브로 틀었거든요. 유튜브로 틀었는데 정지 화면인데 눈이 막 내리네요. 신기하다. Christmas song. Everybody knows the turkey and some mistletoe will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 이 노래죠.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제가 여러분들 단독 콘서트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뭘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있거든요.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절대로 말하지는 않을 거고요. 양해가 한 번씩 추천을 해드릴 텐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아, 공부해야지. 연습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악보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진짜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또 단독 콘서트로 뵙고 또 뭐 연말 공연도 있고 SNS나 우리 팬카페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내일 또 힘든 월요일이 돌아오는데 오늘 들었던 음악으로 어느 정도 좋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내일 또 월요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차오. 좋은 밤 되세요. 네.